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 털터리입니다.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일곱 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첫째,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는 것이요. 셋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는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요. 다섯째는 몸으로 하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해요.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 속이 많이 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도 말고 원한을 품지도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도 말아라. 마음이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라. 그렇게까지 하였는데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거리는 천리길 만리길이다. 비록 먼 곳에 떨어져 있다 해도 마음이 서로 통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대 곁에 있다. 역풍을 만나면 그 향기가 사라지지만 착한 사람의 향기는 역풍을 이기고 사방에 퍼진다. 어떻게 하면 현생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집착을 떠나게 된다. 지난 날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초해지리라. 그러나 지난 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아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이유 없이 생겨나는 걱정과 두려움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사랑과 즐거움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걱정도 두려움도 없다. 사랑은 미움의 뿌리이다. 사랑하는 사람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근심과 걱정 속에 착한 마음은 사라지고 만다.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거든 스스로 단속하여 악에 물들지 않게 하라. 베품을 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인정을 베풀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 술 마시고 분수를 잃지 말려 다른 일을 존중하고 겸손해라. 석가모니 인생명언.